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홍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오른쪽 어깨가 리드하는 스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스윙하는 요령, 어떻게 하면 쉽게 오른쪽 어깨가 리드하는 스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스윙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 자세를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립은 그 스포츠 센터, 그러니까 골프 용품 파는 데 가면은 그립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위에 고정을 해서 그립 잡는 이 모양도 있고, 아예 연습 스윙 체 자체에 손 모양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계속해서 잡아보면은, 아, 이 그립은 이렇게 잡는 게 편안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잘 써야 된다 그랬죠. 검지를, 오른쪽, 특히 오른쪽 검지를 강하게 잡아준다. 아주 견고하게 잡아줘야지만 오른쪽 어깨 스윙을 하고 채해줬을 때, 타고 해줬을 때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면서부터 일반인들과 함께 필드에서 배워가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세 번째 라운드를 나갔다 왔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복습 개념으로 연습장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하는데,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이 헤드 무게를 못 느끼시는구나. 저는 당연히 들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은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헤드 무게로 때려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 했는데, 헤드 무게 느끼는 방법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헤드 무게를 느끼라고 했더니 손을 거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견고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헤드 무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가볍게만 잡다 보니까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꽉 잡은 상태에서, 아주 경우 최대한 상태에서 흔들어 보세요. 끝을. 손은 많이 안 움직인 상태에서 끝만 많이 움직이면은, 아, 여기에 무게가 가는구나, 무게가 되는구나, 그걸 느낄 것입니다. 이 느끼는 헤드 무게를 공을 쳐준다, 이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백스윙은 끌고 내려오는 스윙, 끌고 내려오는 스윙, 그리고 찍어 때리는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이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예전에는 아마 다 이렇게 엎어 때렸을 겁니다. 엎어져서 갔을 겁니다. 끌어주게 됐죠. 이렇게 되면 엎어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깨 스윙을 배우고 어깨 스윙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백스윙을 이렇게 엎어 놓게 되면은 밖에서 안으로 쳐게 돼서 심한 훅이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맨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헤드맨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려야지만 정확하게 헤드를 이용해서, 오른쪽 어깨가 리드해서 헤드를 이용해서 때리는 이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닫혀서 가는지 닫혀서 끌어서 백스윙을 하는지, 열려서 가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올려줘서 잡아주면은 이게 백스윙 탑의 끝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 밀어주면서 한 번에. 저의 고질적인 어떤 습관이 예전에 이렇게 잡아채줬습니다. 바로 여기서 짧게 잡아쳐줬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엎어 때리는 습관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연습생 때 채가 나가는 만큼 올려준다.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면서 올려준다. 2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딱 올려준다. 그래야지만 어깨가 리드하면서 헤드로 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열려야지만 때릴 때 인해서 아웃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헤드가 닫힌 상태에서 밀어주게 되면 아웃에서 인으로 엎어 때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엎어서 좀 닫혀서 백스윙을 했을 때 하고, 열려서 백스윙을 했을 때 하고, 지나치게 많이 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려보면은 수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주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어깨가 리드하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에 무리 가지 않고요. 어깨가 가는 대로 그대로 체중 이동 쫓아가면 됩니다. 오른 어깨가 리드해서 헤드가 가면 그대로 체중 이동 쫓아가면 이렇게 체중 이동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어깨로 연습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방법, 손흥수 프로님께서
풀어때려라 풀어때려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풀어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풀어때리는 감을 느끼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된다 그랬죠.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은 풀어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풀어때리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많이 백스윙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들은 상태에서 탕탕 어깨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 가면서 통통 열은 상태에서 쿵 이 바닥에다 퉁퉁퉁 퉁, 퉁. 오른쪽 어깨 살짝 들어가면서 한 이 정도로 탕탕 쳐주는 연습을 해주면은 금방 이 헤드 무게도 느낄 수 있고 풀어 때리는 그 기본 개념 아 이게 풀어 때리는 거고 이게 헤드 무게로 때리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탕탕 여기서 왼손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오른쪽 어깨 살짝 들어가면서 빵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빵 이렇게 되면은 짧은 거리에 칩샷도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탕탕 헤드 무게를 느껴가면서 백스윙한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헤드 무게가 헤드가 떨어지는 거 탕 오른쪽 어깨 들어가면서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